네, 이슈톡 2대1의 이강수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이강수 기자,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2시죠, 그죠? 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 여부에 대한 회의가 열렸는데, 뭐 찬반 여론은 있는 것 같고요. 네. 어쨌든 시장은 이제 그 결과 발표가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네. 장중에는 안 나온 것 같습니다. 현재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 할수 있는 요건은 돼 있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지난 1월에 이제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2년 6개월의 이제 실형을 이제 선고를 받았고요. 현재 지금 형기의 60% 정도를 채웠기 때문에 법적인 가석방 요건은 지금 충족한 상태다. 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오늘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2시부터 이제 심사위가 열렸는데, 여기는 위원장인 강성국 법무부 차관 등을 포함해서 9명의 위원이 이제 들어가는데요. 여기서 이제 찬반 투표를 하게 됩니다. 이제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이제 걸린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는 최종적으로는 법무부 장관의 결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이제 법무부 장관의 결정이 나올 것이다. 지금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는데, 뭐 아직까지는 지금 뭐 뉴스가 뜨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곧뜰것 같긴 한데, 아직 이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만약에 이제 이 부회장의 가석방이 결정이 된다고 하면은 이 부회장은 오는 13일에 출소를 하게 됩니다. 네, 어쨌든 시장의 투자자들이 제일 궁금한 거는 이재용 부회장이 이번에 가석방으로 출소를 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경영 현장에 바로 복귀할 수 있느냐. 네. 뭐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저도 이게 궁금했는데요. 네. 사실 꼭 그렇진 않다고 합니다. 이게 사면은 그게 가능한데 가석방은 좀 어려울 수 있다고 합니다. 그 가석방은 남은 형기 동안 이제 재범을 저지르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이게 임시로 이제 풀어주는 조건부 석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회장에게는 지금 취업 제한이 걸려 있는데 그게 가석방 이후에도 그대로 걸려 있는다고 하고요. 원칙적으로는 이제 경영 현장에 이제 복귀하는 건 불가능하다. 좀 이렇게 분석이 되는 게요. 또 해외 출장도 제한이 돼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 부회장이 나온다고 하면은 사실 시장에서는 M&A 기대감이 좀 있는데 아무래도 해외 출장 이제 법적으로 이제 불가능하고 법무부 심사를 통하면 할 수가 있는데 이 절차가 좀 까다롭지 않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다른 사법 리스크도 존재를 하는 게요. 이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관련된 사안이 지금 1심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제 매주 목요일마다 법원에 출석해야 되는 의무가 있어서 아무래도 좀 경영적으로는 좀 이제 불리할 수 있다. 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이제 프로포폴 이제 불법 그 투약 혐의도 지금 기소가 되는 상황이어서 이와 관련해서도 사법 리스크는 여전히 지속된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공식적으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아무래도 실적으로 나오게 되면 중요한 현안들은 논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관련 지어서, 어쨌든 지금 삼성전자 주가가 뭐, 8만 전자, 이렇게 갇혀 있는데, 물론 제가 보기에는 수급 요인이 제일 큰것 같은데, 그거 네. 말고도, 삼성전자가 뭔가 미래 비즈니스를 좀 공격적으로 뭔가 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들이 아무래도 이재용 부회장이 감옥에 있으니까 어렵지 않았느냐. 그래서 네. 만약에 나오게 되면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감들도 여전히 시장에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시장에서 바라보는 삼성전자의 주가에 대한 영향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사실 여러 전망이 나오는데요.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그 결단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확실히 좀 이렇게 성과가 있지 않겠냐, 좀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 다만 이게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된다고 해서 단기적으로 주가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줄 것이냐, 좀 이렇지는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전자 주가가 부진한 이유는 이제 수급적인 원인이 크잖아요. 이제 그 이유가 뭐 반도체 업황 실적에 대한 좀 우려, 그리고 이제 그 대만 TSMC랑 이제 그 격차가 커지고 있고 또 인텔 또 미국의 이제 반도체 업체인 인텔이 또 파운드리를 이제 공격적으로 이제 그 진출을 하면서 이거에 대한 좀 우려감이 이제 수급적으로 작용한 거기 때문에 이 부회장이 이제 가석방한 걸로 이렇게 그 삼성전자의 펀더멘털 자체가 크게 지금 뭐 달라지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단기적인 수급은 뭐 크게 영향이 미치지 않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M&A나 뭐 이런 기업의 중요 현안에 대해서 이제 장기적인 결단을 이재용 부회장이 빠르게 내릴 수 있게 되면서 그런 것들은 이제 뭐 장기적으로는 주가의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좀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